자, 그런 손절할 사람이 문제라는 부분이 누구의 문제, 누가 이런 문제는 누구한테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질문 좀 할게요. 누구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어요. 그냥 단답식으로 그냥 누구에 의해 비롯됐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내가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 남자친구, 이게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나의 문제로 내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뭐 질문하면 골치 아프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반 정도라고 얘기하겠죠. 그것도 반도 아닌데 반이라 얘기하겠죠. 본인 생각은 반도 아니죠. 전부 남의 탓이죠. 근데, 왜냐면 남의 탓이라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뭐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론적으로. 신금이 겁제라고 얘기해서 그런가? 여러분, 이제 겁제를 읽으면 사실은 사주풀이 그걸 끝나버려요. 이상한 소리 계속 하거든요. 뭐, 신금일간이 뭐, 경신월이 떠 있어서 이게 겁제, 위에도 겁제, 아래도 겁제라서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사주를 너무 단편으로 보는 거예요.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계절이 언제입니까? 신월이죠. 그 다음에 신미일주고 미시에 태어났죠. 자, 신금일간이 결국 이 신월이라는 환경, 여기는 직장적 환경, 가족이라는 환경이죠. 자, 이 신금이 이 신월이라는 환경 경무에 툭떠 있는데 누구 자리입니까? 이 누구 겁니까? 이 겁제 중에 누구 거예요, 이게? 누구 거냐고, 이 신월이. 경금 거예요, 신금 거예요? 이 신월이. 이 겁제하는 순간 사주풀이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경금 거죠. 그건 어떤 의미냐? 내가 이곳에서 타고나기를 태어난 타고나기를 내가 내 환경, 엄마 자리나 내가 소속된 환경이나 직장에서 생활을 원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돼? 그럼 자, 박 교수님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저 환경에서 생활하기 어떻게 해야 돼?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까지 얘기해야지. 뭐 경무권이 신무권이 누군지 누군 다 알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세상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그렇지. 아유, 밖에서 박수. 박수. 그렇지. 이세훈이도 맞아요. 경금이척하고 살거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경금 이척하고 살거나 납작업들이거나. 아, 두분다 진짜 명답이 나왔어요. 명답. 명답이에요. 명답 나왔어요. 정말 나는 너네들이 주인공이니까 너네들 인정해줄게. 어디 가든 그냥 너네들 인정해줄게. 그냥 나는 이인자 할게. 너네들이 주도권 줘. 나는 그냥 내할 일만 할게. 라는 어떤 생각으로 살거나, 아예 대범하게 경금이척, 좋은 얘기예요. 경금이척하고 살면 철저하게 있잖아. 피의식이 없어야 돼요. 왜? 경금이 내 세상이니까 내가 왜 피의식을 왜 가져? 내건내 다. 피해라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겁제니까 이렇다? 그럼, 겁제니까. 아이씨, 이렇게 사주 봐버리면 사주, 그건 진짜 아주 개판인 거예요.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돼. 개판으로 온 거, 그거 아주. 겁제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딴 얘기하면 안 돼. 안 그러면 그냥 외국으로 나가거나. 그쵸?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 나가는 거죠. 꼴, 그냥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 나가면 잘 살죠. 내가 외국 나가라니까 딱 외국 나가고 싶다는 소리가 나오네. 방법 이거예요. 그게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답이 나왔어요, 이미. 시원해요. 이런 거 이 이상 사주 볼거 없어요. 아까 처음에 내가 뭐랬어? 누구에게서 만들어졌다고요? 다 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 의해서. 근데 본인도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반반이라고요? 내가 그래서 에이. 본인 하는 소리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반반이 아니라, 내 탓은 별로 없는데,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90%, 99%가 내 탓인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용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본인을 그렇게 대한 이유가 있어요. 본인, 그 사람들이 본인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게 이용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들 이용 당하기 싫으니까 이용한 거예요. 왜? 본인이 이용할 것처럼 하니까. 머리 굴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팔자 속에 다써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지금 내가 한말 듣고 억울하죠?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본인 팔자를 아는 순간, 내가 팔자를 정확하게 깨우쳐주는 순간 본인은 그냥 정신이 번쩍 들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모든 건다내 탓이었구나. 이게 내 탓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있잖아요. 세상이 다시 보여, 눈이. 제가 본인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 본인 비난하려고 절대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본인을 비난하려고 전 1% 아니야. 본인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미니미님 갑자기 또 틀려요. 로아님, 미니미님은 틀려요. 달라요. 미니미님 사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겁쟁이 얘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가 어찌 피의식 갖고 살까요? 피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주는 그냥 당당해요. 피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사주예요. 잘못 알면 이것도 겁쟁이잖아요. 겁쟁이니까 겁쟁이 똑같이 해석하잖아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달라요, 완벽하게. 그래서 겁쟁이, 상관이니, 뭐니, 이딴 식으로 사주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장난치는 거지. 애들 장난치는 거지. 이 미니미님 사주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있잖아요. 그 세상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풀려가고 있어요. 풀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물론 세상의 만족도라는 게다 있진 않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지지고 볶고 막 불편하고 피해의식 속에 쌓이고, 없어요. 물론, 100% 없을 수는 없죠. 일만에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겁재도 너무 다른 겁재다. 그래서 겁재나니까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봄날님. 마이웨이예요. 그냥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미니미님은요, 이 사주 보면 그냥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내가 이길 간다. 너네들 말아야 나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러더니 말든지 이거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럼 인생이 막혀야 되잖아. 안 막혀요. 그냥 쭉 가는 거야. 본질이 우리 정연경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웨이 한다. 그러면 진짜로 마이웨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 의식을 하게 돼요. 주변 의식을 하는 순간 또내 마음이 흔들려요.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야 되고 이런 게다 꼴도 보기 싫다. 다 싫다 그러면 외국 나가는 게 최고예요. 외국 나가는 게 최고예요. 부모 형제 자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한테도 피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돼 있고요. 사주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피의식을 느끼는 자체는 너무 당연해요. 왜? 이 사주니까. 당연한 거예요. 정영재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뭐 하는 말잘 들어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니라 내 팔자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빨리 내 자신이 인식하라. 깨달아라. 내가 이런 사람인 걸 깨달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한테 잘못 인생 살고 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답게 살고 있어요. 정확하게 본인답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답게 살면서 내가 나를 깨닫고 나답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살 것도 없다니까. 나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환경의 문제. 외부 나가면 본인 다 유도해도로 살아도 문제 없고요. 그죠? 아니면 직업적인 부분에서 선택. 한국에서 살려면 직업성에 대한 선택을 해서 직업적인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많이 줄어들어요. 어차피 나는 나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단지 뭐냐면요. 단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팔자가 어떤 팔자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 세상 사람, 그 모두 나한테 비난하는 사람들, 나한테 짜증내게 하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나에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이해가 되더라. 이게 이해를 하란 얘기가 아니고 내 팔자를 깨닫는 순간 자연스레 그 사람들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쉽다니까? 질문이 좀 고차원적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피의식이 뭘까요? 얼마든지 얘기해 줄수 있죠. 얼마든지 얘기해 줄수 있고 제 팔자가 어떤 팔자일까요? 얼마든지 얘기해 줄수 있죠. 물론 핵심 다 이미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하면 절대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특히 사주는 더더욱이나 정확 정확하게 본인 팔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또 정확한 설명을 해줬을 때, 합리적인 설명을 해줬을 때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판단 능력을 깨부실 사람이 드물어요. 본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을 깨부실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본인 사고랑 이 정신세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정신세계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논리성, 본인이 갖고 사고 능력이나 논리적 체계 이런 부분을 어떤 세상의 이론 가지고 깨우쳐 줄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사주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사주를, 물론 내가 좀 나 자신이 잘난 체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면 제가 본인의 의식을 깨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국내에서 계속 살려면 직업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아직 나이 젊으니까 얼마든지 직업을 해결할 수 있죠. 그죠? 특수 형태, 나만의 역과 환경. 그래서 전문 직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자체는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통하는 정도로, 소통하는 정도로 세상 사람과 교류를 하는 거고, 직접적인 교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직업적인 형태에서 내 잘난 맛에 살아야 돼요, 본인은. 네,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